네,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총몇개 있나요? 둘, 넷, 여섯, 여덟, 13개 연습 문제. 그리고 또 테스트도 있어요. 그래서 variable 첫 번째 연습 문제는 variable입니다. variable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문항이 있습니다. 들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. 지금 이 코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. 에러가 발생하죠. 예를 들어서 복사해서 VS 코드에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에러가 있습니다. Cannot find value x in this scope 돼 있잖아요. 그죠? 요거 뭔가가 코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에러가 발생하겠죠. 이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고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. 총 4개의 연습 문제예요. Variable 파트 하나, 둘, 셋, 4개 하나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첫 번째는 네, 렛이 빠졌죠. 렛해서 변수라는 것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. 그죠?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어떻게 되나요? X를 선언을 했는데 이 X가 무엇인지 대해서 declare만 돼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declare만 하는 것이 아니라 initialize까지 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5 같은 번호를 숫자를 두게 되면 이게 출력되겠죠? 다음에 세 번째 걸 보겠습니다. 세 번째는 뭐가 문제가 있는가요? 그렇죠. 이거는 기본적으로 immutable이죠. mutable라는 것은 이렇게 mute 가능하다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. 그럼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죠. 자, 네 번째 것은 어떻게 되나요? 뭐가 문제죠? 그렇죠. 얘도 declare만 하고 그리고 initialize를 하지 않았습니다. initialize를 해줘야겠죠. 이렇게.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사라질 거예요.